단순히 결핍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 모르신 건 아니에요. 책에 써 있잖아요. 결핍. 결핍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결핍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결핍의 근원을 모른다고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있는데 이게 원하는 게 결핍은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결핍이 문제가 일으킨다는 건 알고 있는데 보는 건 잘 몰라요. 이게 결핍인지 저 밑에서부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이게 잘 몰라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이 결핍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잘 몰라요. 어렸을 때 어떤 사건에 그런 게 좋게 있고 막 처음부터 그랬는데 어쩌라고 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몰라요. 우리는 이 언제부터 이 결핍이 시작됐는지 알 수 없어요. 너무 어린 시절에. 혹은 옛날에 이제 뭐 방해해서. 사실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이제 감이 잘 안 잡혀요. 이게 현실이에요. 분명히 책에서는 이게 결핍이니까 이제 결핍하지 마세요라고는 얘기를 해놨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다른 책을 보셔도 다 써있어요. 내려놓으세요, 비우세요, 다 써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는 거 알아요. 결핍? 저도 알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말을 쉽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 못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라지 말라. 우리는 평생 이 결핍 속에서 바라기만 하면서 살아와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속이 타시지 않을까요? 방법이 있으니까 내릴 생각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바라지 말라. 우리가 이 바란다는 거는 1차적으로 이 부족한 어떤 결핍 때문에 XXX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자면 이 XXX가 뭔지 잘 몰라요. 언제부터 이 그거에 대한 뭐 결핍, 그것을 원하는지 분명히 어린 시절이 뭔 때문인 거야 라고 발견하신 분은 차라리 나아요. 그것만 해결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발견을 못하신 분들이 문제예요. 근데 이 1차적으로는 이제 결핍 뭐가 없기 때문에 바란 건데 사실은 이게 없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면 일단은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 처음에 뭔가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A라는 걸 원해요. A 자신이라는 게 결핍이 원인은 얘예요. 이걸 없애는 게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거를 잠깐 바라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이게 A 다시부터 출발되는 걸 알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잘 모를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믹싱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B로부터 A 다시가 생겨나고 C로부터 A 다시가 생겨나고 B로부터 A 다시가 생겨나서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잠깐만, 우리는 사실은 이거를
다르게 쓰고 계신다. 사실 내가 원하는 게 BCD라는 걸 여러분들은 BCD를 해결하시고 BCD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게 A라고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잠깐 내가 원하는 게 이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일단 바라지 말아야 돼요. 일단 멈추세요. 바라지 마시고. 우리는 늘 다른 방법으로 이 원함을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늘 다른 방법으로 원함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직접적으로 옆사람한테 말하잖아요. 귀신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어떻게 해주면 행복할까요? 이는 에너지.
그것은 그것이 충족되기 원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무언가가, 문제는 이거예요. 이 무언가가 그것을 탐험해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이 A가 A 다시에서 출발한 줄 알았는데, 이게 B, C, D가 콤비네이션 돼가지고 C의 결과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왜? 원인은 여기인데, B, C, D가 콤비네이션 되면서 여기 A-가 나왔는데, 나는 A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C가 원인이 다시. 그러면 C의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A가 충족되면 이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무의식에는 어떤 에너지를 자꾸 생성해내고 그게 우리의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때로는 내가 만들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다. 내가 처해지고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우리 앞으로 다시 다가온다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바라는 건 사실은 우유투성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정말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 에너지를 만든 건 나인데, 이 에너지 때문에 C-C가 생성되는데, 왜 C-C가 생성됐어? 우리는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왜 원한 건 A인데 왜 C-C가 나를 방해하고 있어? 우리는 여기서 괴리가 났어. 분명히 내가 원하는 건 상조가 안 되고 나를 방해하는 에너지들만 자꾸 상조가 되고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내가 원하는 A-C는 이제 이게 발생되면 그나마 좋은데 이것도 발생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현실 창조는 잘 안 되는 걸로 나고요. 만약에 잘 되면 여기 안 오셨겠죠. 나는 되니까. 근데 우리가 어쨌든 원하는 게 A인데 A도 잘 안 일어난다고 했지. 왜? 내가 자꾸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게 다른 거거든요. 실제로는 다른 게 계속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를 방해할 수도 있고 내가 못 알아챌 수도 있어요. 사실 내가 원하는 거다. 나는 사랑이 필요해. 나는 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라고 이제 자꾸 에너지를 쓰고 있지만 자꾸 피상적으로 나는 이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왜 이래 그냥 이렇게 그쵸? 왜 우리는 이제 이걸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알아차리면 잘 알겠죠. 알 수 있으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바라는 것은 사실은 오류투성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해하셨나요? 책에 보시면 숨은 인과가 등장을 합니다. 분명히 이 어떤 인과 법칙은 그냥 이 지구에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 우주에 그냥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누군가가 뭔가 만들어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게 뭘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냥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요. 물리학으로 가면 이게 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 창조해낸 거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인과 법칙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내가 만들지도 않은 인과가 나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사실은. 분명히 내가 바라는 거는 A인데 A는 등장할 기미가 안 보이고 오히려 C가 나를 방해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방해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근데 내가 이거를 만든 건 사실은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라고 그래서 4장을 보시면은 숨은 인간을 주관하죠. 우주 테스트가 등장합니다. 근데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행동할 때마다 그것의 결과에 해당하는 어떤 상황이 등장하게 돼요. 갑자기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누굴 만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돼야 되는데 이 A가 지금 수명 안 되는 것 같아요. F가 수명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 손은 어딘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했을 때 이거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고 다른 게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엉터진 현실처럼 A가 A 다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다면 이걸 어떻게 풀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잘 안 나요. 이건 무의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생에 내가 안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언젠가 이렇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뭔가가 나는 저 사람이랑 틀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본인이 맞는데 왜 나한테 했는지 아세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더 큰 차원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소소한 행복인데 왜 나는 이게 허락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뭔가가 잘 출력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를 원하고 A를 원하면 A 자체가 출력되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출력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자, 이 처지를 어떻게 돌아가셔서 이제 뭐부터 하시겠어요? 막막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내 삶의 진짜 문제는 아무도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꼬여 있는데요. 이 현실을, 이 삶을 다시 정리해야겠다고 일단은 선언을 하셔야 돼요. 아, 인정을 합시다. 여러분들 삶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저도 있고 여러분들 다 있는데, 이 현실을 정리하겠다고 먼저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완벽합니다라고 일단 출발하지 말고, 이 문제가 뭔가 있는데, 이 문제를 잠깐 해결해 나갑시다. 그리고 완전한 나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는 것으로 가야지, 아, 여러분들 다 완전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자꾸 잘못된 오류를 만들고 있는 거라면 이거는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 자꾸 이상한 거를 출력하시지 마시고 일단 정지 멈추시고 바라지 마시고 내가 말하는 걸 자꾸 A-라고 바라지 마시고 일단 멈추시라. 그리고 잠깐 멈춘 상태에서 다시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때문에 일단 나의 모든 바램을 내려놓읍시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왜 바라지 말라라는 걸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도 될까요? 네, 그런가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뭔가 참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잠깐 멈추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바라지 마세요. 일단 이게 뭔가 이게 오류가 있으니까 일단은 멈추시라는 거예요. 아, 그것은 더 이상 문제를,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무슨 선정을 하란 말이야. 그렇죠.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오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멈추시라는 거예요. 우리 잠깐 멈춘 후에 또 다른 걸 창조해 낼 수도 있어요. 수정도 할 수 있고요.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고쳐야겠죠. 일단은 멈추시라고요. 일단은 바라지 마시고. 잠시 자유. 잠시 바라는 걸 멈추고, 잠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멈추고. 잠시 그냥 제로 상태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아도 돼요. 이걸 풀려고 어떻게 풀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게 필요해요. 아, 이게 뭔가 오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게 잠깐 멈추시고 그냥 멈추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바라라고 하지도 말고 우리는 그동안 뭔가를 계속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셨고 뭔가를 바랬고 끊임없이 움직이셨어요. 하지만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해줄 테니까 잠깐 멈추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멈출 수 있을 거예요. 기약되지 않은 도대체 문제가 이만큼 있는데 멈춰서 뭐 어쩌라고. 멈출 수 없어요. 근데 멈춰야지 해결할 수 있다니까 라고 얘기하면 멈출 수 있어요. 아, 멈춰야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쵸? 우주에는 어떤 제로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멈출 수 있으면 그게 된대요. 새로운 가능성을 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뭐 생각하지 말라고 보고 주고 불감정하고 별의별 게 다 있고 근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시겠지만 창조는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거 아무것도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멈추시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 시스템을 일단 내려놓으세요. 자, 분명히 내가 원하는 거 출력이 돼요. 끌어당길 수 있어요. 하지만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일단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창조 시스템을 그냥 놓으세요.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일단 먼저 내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예요. 제로책은 그렇게 써놨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겠죠? 네. 뭔가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내가 오직 해야 되는 거는